오늘은 몰디브 여행의 항공, 리조트, 맛집, 꿀팁까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1시간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잘 도착했습니다. 위에 건 와이파이.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. 여기는 몰디브 공항입니다. 일단 아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는 엄청 어두웠는데 지금 6시 반이거든요. 지금은 그냥 여기 공항에서도 바로 바다가 보여요. 진짜 대박.
와인바도 있고. 할 때마다 기내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. 옵션이 없다고. 아. 선택할 수 없다고. 선택하지 마요. 저는 2번이나 우리 선택할 거 없고 치킨만 먹으라고 그랬어. 아 진짜요? 저기요? 색과 잘 맞는 이 파랑색을 오늘 입었습니다. 데일리 메뉴는 매일 바뀌고요. 라이프 바이 파나, 메인 코스 하나, 디저트 하나 먹을 수 있어요.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. 진짜 너무 로맨틱해. 그리고 여기 빈백 이것도 완전 편해요. 대박. 여기서 샤우드와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. 여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여기 몰디브 섬에 있으면 어떻게 그 다른 집으로 가지? 홈타운으로 어떻게 가지? 궁금했는데 여기 이렇게 기숙사가 있고 또 되게 좋다고 합니다. 땡큐. 땡큐. 안 남겨요. 아니 진짜. 아니 여기 진짜 별 엄청 많이 떠 있는데 이거 카메라를 안 당기네.
매일 널스 샤크 나가거든요. 어머머머머. 상어 볼 수 있어요? 네. 비슷했거든요. 할 수 있는 거 맞아요. 할 수 있, 네, 할 수 있어요. 이건 물 밑이니까 비와도 내일 날씨 있구나. 되게 좋거든요. 봐봐, 날씨 오죠? 내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배 뒤에서 먹이 던져줘요. 상어 되게 많아요. 지금 입구잖아. 네. 이런 식으로 나오고. 이렇게. 이래서 배워야 되는 거였나? 몰디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고 진짜 신기하고 그 샤크 투어 볼 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메이크업 쌤이랑 아 오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1시간씩 2시간을 달리는 보트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. 근데 몰디브는 물놀이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여기는 아울리고 에고
저희 대표 서식 레스토랑이라고 해요. 너무 예쁘죠? 일정 중에 여기는 스페셜에서 한 번 제공된다고 하는데 퀄리티가 그냥 일반 헬스체인인 서식이 아니라 엄청 고퀄리티라고 합니다. 진짜 너무 예뻐요, 여기. 여기 오, 김치 대박 맛있는데? 응, 완전 그냥 우리나라 김치인데?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나도 초콜릿 진저는 먹고 가라앉겠는데? 대박이다. 아, 지금 플로팅 도심 세팅하기 전인데. 오? 와. 오케이. 잘 나왔어요? 어이구, 아이고,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진짜 워터멜론. 워터, 되게 샤워한 워터멜론. 맞나? 그건 아이스크림 같아. 아니, 이게 아이스크림. 여러분, 여기 헬스장 미쳤어요. 조식 먹을 때 여기 풍경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예뻐. 저 여기서 이거 있잖아, 에그베네딕트 매일 먹. 발음은 좋았다. 구독. 구독.
여러분 싫어요.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. 아니 저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아 몰디브 솔직히 물놀이 좋아하면은 5일 동안 있는 게 약간 지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5일이 거의 훌쩍 지나가고 할 게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 자유시간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헬스장 한번 다녀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숙소에서 노는 게 지금이 처음인데 Just.